오늘은 신월이죠. 신월. 신월이면 기본적으로 격국이 평관이죠. 평관. 12운성으로는 절지. 그 다음에 겁살이지. 12신살로는 겁살. 요거는 이제 육지갑자 할 때마다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격국, 12운성, 12신살. 복습하는 거죠. 그런 거라. 요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동지하지를 배웠죠.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하는 거야. 좋잖아. 좋은 거죠. 뭐, 진도에 신경 쓰지 말고. 아마도 내가 내 운이 이제 3년 후에 이제 경호대 운이 오니까 그 안에만 끝나면 돼. 내 계획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동지. 오케이? 이게 하지. 그러면 이제 동지가 이게 자곤, 이게 오곤. 그러면 요 시기겠죠, 지금. 요 시기는 이 동지, 하지에서 동지는 음권이라고, 저 음권 글자. 뭐예요? 정화, 임수, 정화, 임수, 갑목이지. 그 다음에 요 시기는, 이제 태양이 뜬 시기니까, 을목, 병화, 개수. 요게 짝이라고 했죠. 요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란 말이야. 그럼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뭔가를, 을목을 키우는 지대. 나무가 자라는 지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들이 잘 규칙적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양권 같은 냄새가 나는 거야. 사회가 무난하게 잘 지속되려면 법도 잘 지켜야 되고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하는 지대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인문이라고 그래. 인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화합해 가지고 잘 살아가는 모습, 그 인문이라고 하잖아. 이거는 뭐냐면 이 인문이 아니라 문과가 아니라 이건 이과야. 이과. 이건 기능, 능률, 뭐 편리, 과학, 뭐 이런 겁니다. 맞잖아. 이게 풀이잖아요. 우리가 풀 있으니까 구워 먹고 전기 켜고 이런 거는 인문이 아니라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편리한 도구 같은 거잖아. 그게 음권의 모습이다. 역할이다. 지금 자 요걸 이제 강의할 때 요거를 써놓은 차이가 항상 이거 금방 외울 수 있잖아. 원리로 딱 들어가 보면. 응? 그러니까 열매를 저 씨에 씨를 뿌려가지고 싹을 틔워가지고 막 여름에 키워가지고 이제 저 언제 열매가 돋아났어? 사화에서 장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화부터 이제 열매를 밑까지 키운 다음에 그 키운 다음에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자. 병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이게 커요. 맛도 들어가고. 정화가 있어야, 여러분, 이 정화가 어떤 거냐 하면, 싱싱한 거에 있잖아. 정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 들어가면. 익힌 거잖아. 풋과일에 정화가 들어가면 숙성이 된다고. 그런 개념이야. 맛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생식하는 사람들. 응. 삶아야, 구워야 맛이 들어간다. 그게 정화예요. 정화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생식하는 사람은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이야. 원래 자연. 그지? 근데 우리 문명은 정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가 있지. 정화 없는 게 어딨어? 응? 응,
컴퓨터로 이거 촬영하는 거, 다 정화야, 이게. 전기. 전기가 정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이거 열린 거 아니야. 그죠? 그 열매를 맛있게 하고 잘 팔리게 하고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 정화. 잘 팔리게 하는 건 뭐? 임수. 또 이거는 뭐냐면, 이 갑목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정보 같은 거야, 이거. 네? 열매를 키웠잖아. 그러면 이제 이 열매를 어떻게 키우는 게 더 좋더라 하는 이론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익으면 판매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파는 게 더 좋더라. 갑목이 없으면 그걸 잘 몰라. 상품인데도 이 갑이 그렇게 똑똑한 거야, 그게. 야, 여기 와보니까, 처음 여기 팔아보니까 여기 잘 팔리더라. 뭐 이런 거라든지. 야, 무슨 약을 뿌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열매가 커지더라. 뭘 하니까 열매가 익더라. 맛이 좋더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지식이잖아. 그 갑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럼 그거 갑이 한번 그렇게 해서 좋더라 하면 따라하잖아. 그게 선두기질이라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러면 이 패턴은 뭐야? 갑자는 진짜 그런 그 가장 그 뭔가를 알고 있는 패턴이죠. 갑자라는 일주가.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신자진인 거야. 신자진은 무슨 운동을 해요? 인성 운동을 하잖아. 수 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십성으로는 인성 운동을 하고, 오행으로는 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게 뭐의 운동이에요? 천간으로 가면 임수의 운동이죠. 임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벌써 신월부터 어떻게 해야 돼? 갑자는 자진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래를 보겠죠. 이 신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벌써부터 생각하겠죠.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신은 풋과일이야. 과일로 치면. 뭐, 금으로 치면 뭐예요, 이게? 원석이잖아. 원석 같은 거잖아. 이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상품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임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신월의 갑자 일주는 어떤 능력을 가졌어? 아까 얘기했잖아. 예? 요것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성적인 기획도 되고, 만약에 회사로 친다면 어떤 거야? 그 회사의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있으면 예측을 잘 하겠죠. 저거 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게, 장사를 하는 패턴이야? 아니면 연구를 하는 패턴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틀린 게 뭐냐? 인성인데 이거는 삼합이다, 이거 삼합. 삼합은 뭔가 공부를 해도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고 능률이 생겨야 되고 이런 겁니다. 방합하고는 틀려. 방합은 그냥 한다고 했잖아. 근데 삼합은 뭔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도 뭔가 이 효율성이 발생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부모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부모가 어떻든 이렇게 되면 이게 부모 형제니까 부모하고 나도 계산적으로 가야 된다니까. 부모가 뭘 주면 나도 뭘 도와줘야 돼. 이런 패턴이야. 주식회사 같은 패턴이니까 삼합은 항상. 그런 패턴인 거야. 근데 부모는 도와주는 거야, 안 도와주는 거야? 실질적으로 도와주기는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는데도 나는 어떤 느낌이 들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어떤 거야? 어려운 거죠. 겁살이라는 건 적장이야. 적장. 절지 이런 것들이 적지야. 적지.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사회가 홈그라운드가 아니라는 얘기야. 적지요. 불편한데요. 내 부모 형제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야. 근데 그런 이미지를 줄 뿐이지 내가 도움을 받기는 하죠. 근데 이게 어떤 도움이야? 고생을 물려준 거잖아. 평관을 물려준 거잖아. 살인상생이잖아. 살인상생. 그러면 내가 부모 형제한테 어떤 걸 배우겠냐고, 어떤 걸 받겠냐고. 참아야 되고 막 이런 유산을 받는 거겠죠. 뭐 재생살이 심하잖아요. 그럼 부모 빚을 떠왔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 아주 유산을 아주 그대로 받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갚아오면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야, 의지의 한국인이다 할 거 아니야. 의지의 한국인. 그런 모습이다. 이걸 지금 내가 그런 한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확장을 항상 시켜보라고. 그러면 실전에서 아 신월의 갑자가 어떻게 살아간다 하면 그런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만약에 이게 직장이다 하면 직장 소통을 잘 하겠죠. 그렇죠? 그 직장 소통이다 하면 직장 소통을 잘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거야? 그러니까 평관 직업이 어떤 거야? 회사를 들어가도 막 밤새고 막 그러겠죠. 근데 밤새면 어떻게 돼? 관인 소통하니까 인정은 받겠지. 그렇죠? 관인 소통 안 되면 맨날 고생하는 거고 관인 소통 되면 고생한 거 그래도 보상은 받겠죠. 보상 받는 팔자야. 근데 내 인생은 힘들어. 반드시 겪어야 되니까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되는 인생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긴 하지만 그 과정은 내가 힘든 거잖아. 그런 모습인 거라 이거지. 우리가 재생관하고 관인소통 크게 봐서, 그러니까 관살, 살인소통도 되고, 그 다음에 재생, 관살.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관살을 생하는 구조하고, 관성을 인성으로 소통하는 구조는 달라요. 분명히.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관살을 인성으로 소통했다는 거는,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 힘든 거라든지 뭐 어떤 패턴을 내가 받아들인 거고 받아들인다는 건 싫든 좋든 내가 수용 우리가 법을 딱 정해주면 그거 지켜야 되잖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저 사람이 싫든 좋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든 직장이 싫든 좋든 내가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생관살은 아니야. 재생관살은 그 관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야. 관성을 키워주는 거거든. 이거는 이거를 이해해야 되겠죠. 수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본질은 뭐야? 이제 삼합으로 보면 내가 중심이죠. 자수가. 그런 거니까 마치 이런 거 직장 정말 힘든데 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아까 그런 직업성 아까 얘기했죠? 뭔가 열매, 예를 들어서 이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어떻게 잘 팔 것인가라는 장래의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기획이라든지 이런 직업성을 가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가면 어떤 직장이겠어요, 이게?
기획이라든지 뭐 인사라든지 많지. 그거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다만 소통 인자는 있다. 소통 인자는 있고 막 이런 패턴, 특히나 갑자는 내가 제일 잘 나가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직장 가면 아, 내가 힘든데 상에 내 없으면 안 되는 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어떤 거, 정말 본인은 힘들긴 하지만 세상에서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팔자다 라고 얘기하면 겁나게 좋아하겠지. 이런 거야.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 얘기를 딱 하면 벌써 다 열어버려요. 네?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면서 다 내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 한마디 하면 정말 잘 듣지. 부처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듣지. 네. 그런 게 이제 상담 노하우인 거야, 여러분. 자, 그런 이제 사주입니다. 예, 항상 요 느끼기에는 이게 불편한 존재다. 절지, 겁살. 절지시킨다는 건 내가 어떤 거야? 예? 절지평관은 어떤 거야? 함부로 하기 쉽지 않은 거죠. 절지평관, 겁살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 잘났다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내가 잘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으로는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해? 대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눈치 보겠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하고 오래 보는 사람하고 하고 대하는 게 틀려지는 거야. 처음 보면 어떻게 예의가 바르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정인의 기질 속에는 친해지면 반말 나오는 기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 엄마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이 없어. 편인처럼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럼 막 이제 할 때는 또 아주 함부로 대해버려.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 극과 극인 성격이 있다고. 그 모를 때는 굉장히 예의가 바른데 정말 친한 애한테는 또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 그런 게 이제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떻든 자, 요 구조에서 지금 신자에 이제 임수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사주에 다른 데서 다른 데 임수가 있다면 이 해석을 자 봐봐. 갑자의 신인데 만약에 여기 있다 사주에 이런 구조잖아요. 그럼 자식이 어떤 존재야? 아, 자식이 나보다 똑똑한 존재라니까. 편인이야. 이게 편인이야. 이게 이거는 또 편인. 그러니까 기능성으로 보면 자식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이러면 부모 엄마란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든 이거를 완성해 주는 글자죠. 그러면 천간에 만약에 사주에 이런 상태에서 천간에 어디든 이게 임수가 있다 하면 공부 잘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삼합적으로 공부 반드시 하겠지. 그 다음에 이게 없는데 대운에서 오면 공부하겠죠? 이런 거야. 판단, 우리가 보는 게.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런 정화가 천간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익히려고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갑, 정, 경이 생긴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 이거 있는데, 이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돼? 천간에 이 정화는, 정화 글자는 어떤 기능을 해요? 열매에 영양제 치는 거야. 정화 있으면 그 열매를 그냥 키워도 되는데 맛있게 영양제 치는 거요. 다른 상품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금이 있는데 정화가 오는 거는 경금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자꾸 열매 열매 하는데 열매 말고 다른 쪽으로도 상상을 한번 해봐. 예. 내가 정화잖아. 경금일주만 보면 저 상품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본질이 있다니까. 맞잖아. 내가 정화니까. 그럴 거 아니오. 저 열매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좀 덜 이렇게 개발이 됐다 하면 예? 불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본능이 있겠죠. 진짜 있어 여러분들. 예. 그런 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뭐냐 이게 그런 거야. 열매가 잘 있게 조금 뭐 그런 거. 영양제 주입하는 거라고. 이걸 꼭 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거겠죠. 여기가 부모 자리니까 이게 있으면 그 부모를 좀 더 이렇게 한다거나 직장이다 하면 그 직장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성을 항상 보시라는 거야. 자, 다시 이제 보면 환경은 적진인데 내가 관인소통, 살인소통을 하는 사주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내가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되겠죠. 뭐 이게 고향이다 하면 자, 내 생각은 고향 떠나고 싶겠지. 적진이니까. 근데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런 개념인 거야.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있어야 인정받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유지로 보면 이게 그 내가 자, 갑목이 요런 게 있단 말이야. 자, 갑자 일주가 봄에 태어난 갑자하고 여름에 태어난 갑자하고 어떻게 틀리겠어요? 아니 저 가을에 태어난 거. 응? 자, 갑자 일주 자체가 욕정인이잖아. 어린 꼬마애 같은 거잖아.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 봄생 갑자의 성격하고 가을생 갑자의 성격을 보라고.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갑목이 가을 됐다는 거는 갑자가 갑자 우리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자수가 갑목 입장에서 정인이잖아. 정인이면서 12운성으로 욕정인이란 말이야. 욕정인이든 그냥 정인이든 정인의 십성은 반드시 숙성이 돼야 돼. 숙성이 되지 않으면 철부지야. 그러면은 가을 갑자는 숙성의 시기잖아. 그죠? 철 들려고, 금이 철이야, 철. 갑자한테 얘기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철 들었다 하는 게. 그 철이 금이라니까, 여러분. 응. 그러니까 갑자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갑자 일주는 금이 없으면 철이 없어. 똑똑한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인간관계에 철이 안 된다고, 숙성이 안 된 거란 말이야. 가을은 숙성의 계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냥 발랄한. 그러겠지, 본능적으로. 여기는 그래도 좀 어른스러워지는 정인이. 어른스러워지는 그 시기겠죠. 틀리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기도 애가 평관의 환경을 극복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른스러운 건 아닌데 너 어른스러워져라, 어른스러워져라 하는 거잖아. 평관으로.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른스러워지는 단계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갑자. 예, 6월이다. 이거는 정관격이죠. 그 다음에 태지. 그 다음에 재살.
이게 겁살, 재살 그룹은 어떻든 그 기운이 다른 거겠죠. 이 갑이 목운동을 한다면 지금 금운동을 하는 달에 태어난 거란 말이야. 가을에 태어난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갑이 이제 가을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철갑을 두르잖아.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게 가을나무란 말이야. 가을 하늘 공활한데 허전하여. 그 애국가 속에도 오행이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그니까 어쨌든 갑 입장에서는 희망이잖아요, 갑 자체가. 근데 이게 가을에 태어나면 어떤 거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 가치를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갑이 저번에도 그 뭐 이런 사주였나? 6월의 갑자, 6월의 갑자였나? 6월의 갑자 사주 중에 한의사 하는 사주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운이 이제 금수운으로 흐르면 어떤 거야? 그러니까 뭐 선구자가 아니라 이 이과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내가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든 스트레스는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 가을생 갑목은 도 닦아야 되는, 맞잖아. 철 들어야 되는 팔자니까. 이게 수로는 더 그런 거야. 이 수로는 어떤 거야? 산신령이잖아. 수로의 갑목은 산신령이요. 가을 갑목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바위 위에 뭐 소나무 같은 형국인 거야. 그죠? 그러면 갑목의 임무는 뭐야? 이게 조용히 있는 거야? 아니면 바위 위에 소나무가, 바위 위에 갑목이 어떤 거야? 관광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알려줘야 돼. 물론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알려지기가 좀 쉽지 않은 거라든지, 아니면 운에서 그걸 막는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본질은 뭐야? 가을 갑목은 명예를 갖는 거죠. 어떤 명예야? 그냥 일반적인 명예는 아니겠지. 갑목은 눈에 탁 튀는 거라니까. 그죠? 그런 걸 원하겠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명예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명예니까 톡톡 튀는 명예잖아. 알려줘야 되는 명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패턴이 돼야 돼? 지금 갑자일주 한단 말이야. 갑자일주는 뭐라고? 공부해야 되는 사주다. 연구해야 되는 사주다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으려고 온다. 꿰부리려고 오는 사주다 했잖아. 네. 그러면 가을 갑자는 그게 완전히 전문적으로 가야 돼. 자기 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런 거야. 어떻든 자, 절지는 네가 개맛을 알아 하는 겁니다. 내가 적적 있어 보니까 내가 고생을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고생을 어떻게 해? 아, 옛날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이런 말 많이 하겠죠. 정인이니까. 그것도 깨달으기도 하겠죠. 그런 건데 여기는 뭐야? 여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관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살인 소통이 잘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각자 따로 놀잖아. 그죠?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태지 겁살이야. 아, 태지하고 재살. 재살은 적병이라고 했잖아요. 적,
겁살은 적장, 재산은 적병, 이런 거야. 어쨌든 적이야. 그러니까, 태지는 뭐예요? 불안이잖아. 12운성으로 태지는 불안, 조심. 왜 불안, 조심이야? 태, 입태, 그렇지. 입태니까, 갓 임신 넣으면 불안하잖아. 조심해야 되잖아. 살살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태지는 항상. 그러니까, 자, 부모 복으로 보면 정관이잖아. 그럼 부모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부모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모 복이 있는 건 아니지. 부모가 상품인 거지. 상품이잖아, 부모가 상품. 그러니까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라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부모가 잘 나가니까 부모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실상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섞이지 않은 거잖아. 그죠? 그까지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이걸 알아야 진짜 똥을 좀 가리는 거야. 부모는 잘 사네요. 근데 잘 마음이 안 맞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정관이다 하면 그냥 부모 복, 이걸 관인 소통은 나, 아, 부모 복 있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손님이, 이런 사주에 손님이, 아, 저 부모 복 있어요.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복은 있는데 뭔가 찜찜한 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해야, 아, 저 인간이 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라. 그리고 그런 거야. 이 마음이 이게 이 태지 재살이다. 그러니까 이게 행여나. 이게 오히려 이런 스토리를 부모한테 내가 뭔가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부모가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있잖아.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어떤 거야? 불안한 거야.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오히려 잘못,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 노심초사라고 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봤는데, 노심초사 해가지고, 그런 거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야. 아니, 가만히 있어도 곳이 오는데 이걸 톡, 이게, 아, 조심해가지고 막 다루려고 해, 톡 건드려가지고 깨먹거나 막 이러는 거라. 그냥 돌아버리는 거지, 그냥 자유기면. 그리고 뭔가, 시원스럽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꼭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기했죠. 저번에 이제 이 실전 강의 할 때. 이 마음짜리는 아무도 몰라. 그 어디에 맞출지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근데 겉으로 보면 어떻게? 정관 정인 성향인 거야. 이해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십성하고 오행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거기에다가 그때 할 때도 이 가을생들은 의젓하다고 했잖아요. 야, 의젓할 수밖에 없지. 그 사실은 의젓한 거야? 아니요. 쫀 거잖아. 가을에, 겁살 재살한테 내가 조심 먹은 거잖아. 그 의젓한 거 아니야. 명확하게 이해를 하라고. 재밌죠? 이렇게 보는 거야.